PER 17배를 투썸에 적용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기업 가치는 4,250억 원에 불과한데요. 총 4,535억 원에 CJ푸드빌로부터 투썸 지분 100%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고가 매입이란 지적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상장 대신 매각을 선택한 투썸플레이스가 본격적인 기업 가치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투썸의 최대 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엔티티 파트너스가 IPO를 통해 기대만큼의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엔티티 파트너스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535억 원의 CJ푸드빌로부터 투썸 지분 100%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고가 매입이란 지적이 있었죠.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 측은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투썸의 가치를 최대 8천억 원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PO 추진 당시 목표 몸값도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가 투썸을 매입한 가격인 4,535억 원도 높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에 성공한 프랜차이즈로 교촌 F&B의 경우 순이익은 249억 원으로 투썸과 같은데요. 상장 당시 교촌 F&B의 공모가에 적용된 주가 수익 비율은 12.9배입니다. 투썸의 매출 약 10배 수준인 업계 1위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코리아는 비상장사지만 주가 수익 비율은 17배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PER 17배를 투썸에 적용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기업 가치는 4,250억 원에 불과한데요.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의 매입가 4,535억 원에도 못 미칩니다. 또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투썸의 자산 총계는 2,900억 원인데요.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부채 입니다. 지난해 7월 CJ푸드빌로부터 자녀 지분 15%를 인수할 때 투썸이 자기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앵커 엔티티 파트너스와 시장과의 투썸 가격에 대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 투썸은 공격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썸은 지난해 매출 3,655억 원을 기록했고 신규 점포도 150곳가량이 문을 열었습니다. 업계에서 최대 8천억 원이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커피 브랜드 평판 부문에서 스타벅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과연 투썸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기자였습니다.